한국 전쟁으로 가난과 절망에 빠져 있던 1958년, 우리 교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강력한 성령 운동으로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며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의도 시대를 열면서 온 땅을 향해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최대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2008년 창립 50주년 당시 아름다운 사역 계승으로 우리 교회는 조용기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운영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 등 총 3차례의 투표를 거쳐 이용훈 목사가 제2대 당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뜨거운 새벽기도 열풍을 되살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총력을 기울인 우리 교회는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 새가족 정착에 추적했고 10년 내 100만 성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도에 박차를 가해 구역이 배가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난 66년간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록과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부흥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535개 교회를 개척해 통일시대 대비 5천 교회 개척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63개국 660명의 순복음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는 단일 교회로서 최대 파송이라는 위업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을 견인해온 우리 교회는 유례 없는 대형 해외 성회로 큰 부흥을 일으켜 복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등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강력한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위대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펼쳐온 우리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폭넓은 강단 교리를 통해 순복음의 지평을 넓혀나갔고 빠른 속도로 부흥하면서 한국 교회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세계 오순절 교회 리더들의 영적 무장을 이끌며 순복음의 성령 충만으로 부흥을 견인했습니다.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을 설립해 성령의 강력한 기도 열풍을 이끌어온 우리 교회는 금식 기도 운동을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기도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세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고 비전센터를 세워 순복음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 부흥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복음 실은 국민일보, 어르신들의 복음자리 밀림복지타운, 우수교육 프로그램의 영산수련원 등 새로운 세역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눔과 섬김에도 앞장섰습니다. 교회 예산 3분의 1 이상을 구제와 선교사업에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위기 때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아 올해 전성도가 5만 명 전도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66년 여정, 전 세계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거룩한 복음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